백수환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락앤롤! 오늘은 부산의 3대 락밴드 오한마를 만나러 왔습니다. 부산까지.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멤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컬을 맡고 있는 마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한마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임준형이라고 합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 담당하고 있는 권양지라고 합니다. 야, 마케노! 네. 요즘 근황 어떤가요, 마태 씨? 뭐 밥이나 먹고 자기 바쁘고 주말 내면 술 처먹고 일요일 내면 합주하고 뭐 똑같습니다, 아마. 아, 똑같습니까? 예, 2주 뒤에는 대신 어제 과로 공연이 있었고 메탈 파이어츠 12번째 메탈 파이어츠 공연이 있었고 2주 뒤에는 40번째 메탈 오브 언어가 코로나 이후 정말 3년 만에 재개하게 됐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공연이잖아요. 아, 있긴 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니, 서울에서 유명해요. 아. 오한마 부산을 대표하는 락밴드니까. 그, 누가 좀 구라를 많이 시켜주고 생겼는데. 그래도 뭐, 맞다 치지, 뭐. 맞겠지, 뭐. 맞아. 예. 그 기획 공연이 예. 좀 오래됐잖아요. 예, 예.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떤 밴드들이 무대에 섰고 몇 년 예, 거의 역사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 2000년대 한 5, 6년이었나? 저도 좀 이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처음에는 이제 부산의 티안네 팀, 무콘, 프리셋, 에키엠하고 한 팀 더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기획 공연을 시작했다가 두 번째 때 제가 얼떨결에 이거 분기별로 하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어서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당시 무콘하고 박하우스를 부르고 제 친한 팀이니까 제가 공연 자주 불러다니는 팀 중에 아프리카가 있었거든요. 지금 싱어게인 3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던 윤성님이 계시는데 연락이 닿아갖고 그날 와주실 건데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 그때부터? 네. 몇 년도죠? 그게 저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007, 8년에도 그때쯤 냈을 겁니다. 그 공연이 이제 다시 팬데믹 이후로 예, 그러니까 시작, 예. 스타트를 한 건가요? 예, 그동안 이제 제가 뭐 이제 살면서 저도 밥비를 먹고 자기 바빠갖고 원래는 분기에 한 번씩 하던 게 이제 반기에 한 번씩 하다가 1년에 한 번씩을 지금 바뀌었는데 저도 제가 좀 여력이 없다 보니까 바뀌긴 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또 조금씩 갈라던 게 코로나 되면서 박살나고 사실 진짜 제가 아쉬운 게 코로나 직전에 하려 했던 공연에서 지금 좀 잘 나가는 크랙샷을 섭외했었거든요. 아. 그런데 코로나 사이에 크랙샷이 너무 떠버렸어. 이제 못 불러! 연락은, 돈이 없어! 연락은 해봤나요? 연락은 해봤는데 아니 네. 제가 미안해서 안 되지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 한계가 있는데 제가 엄청 재벌도 아니고 조금 있었으면 크랙샷하고 얘기 좀 잘 해갖고 불러서 쇼를 만들면 되겠지만은 일단 제가 이제 지금 여유 자금도 별로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수에서 하려니까 타입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하고 다르게. 애들 많이 컸네. 많이 컸지. 많이 컸네 애들. 예, 잘 됐지 뭐 그래도. 그거는 뭐 농담이고 예. 진정한 락밴드를 사랑한다면 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내려와야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예. 맞아요. 그 친구들 완전히 뭐 좀 후배들인데 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살면서. 아, 그렇지. 그 기획 공연에 크랙샷이 예. 참석하는 걸로. 아, 와주시면 고맙고. 그럼. 기타리스트 임준형 씨는 예. 근황이 요즘 어떤가요? 저는 그냥 직장 생활에 치이면서 주말에 이제 기타 치는 걸로 이제 그런 직장의 스트레스를 풀고 있고 이제 마태임이랑 같이 이제 공연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좀 큰 발전을 이뤄가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그나마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직업이 어떤 거죠? 직업은 일단 군대에서 일하고 있고 군대에서 이제 보급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 바크하우스의 드러머 은희가 예. 그 친구가 군무원이었어요. 예. 그러면 땡크고 치는 거 있잖아 막. 예, 예. 또 그런 쪽이랑은 다른 건가요? 예, 저희는 보급업무라 가지고 조금은 다른 직렬이긴 한데 그래도 그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는 전 대충은 알고 있고 SNS 통해서 지금 막 몽골에서 지낸다는 얘기는 친하진 않지만 그냥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이랑은 좀 약간 다른... 예, 군대 안에서도 직렬이 엄청 많기 때문에 서로 상관없는 직렬들이 굉장히 많고 알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런 좀 그런 직렬도 많습니다. 이런 군사 보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락앤롤과 이제 전쟁은 같은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락과 뭐 전쟁 우리는 싸워야 되니까 투쟁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베이스 치는 권현지 씨는 근황이 어떤가요? 저는 별다른 근황이랄 건 없고 그냥 근무하다가 최근에 일 그만둬서 그냥 쉬엄쉬엄 약간 좀 릴렉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왜 그만두셨어요? 말하자면 김대 사장이 적합해서. 아, 사장이 X 같아서. 아. 어, 편집 때 이제 우리가 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욕하면 그럼 어떡해. 아, 그러면 사장이 X 같아서. 아, 어, 괜찮습니다. 편집하니까 걱정 마세요. 삐 처리해주세요. 아,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아, 그럼 현재는 그러면은 공단에서 서비스도 받고 있습니까? 나라에서? 아, 네. 요번에 처음 받아보려고 하는데. 네. 그 나라 돈 빼먹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아, 네,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노력하셔서 한 6개월 정도 편하게 베이스만 치시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또 행복한 거냐면 직장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막 연습이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때 한 6개월 동안 마음 편하게 베이스만 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다 보면 더 많은 내공이 쌓이고 실력이 또 업그레이드 되니까. 아, 어저께 제가 공연을 가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자 베이스가 3핑거를 까더라고. 야, 내 3핑거 오랜만에 봤거든. 그리고 이제 16비트 치는데 계속 이 손가락으로 쳐서, 물론 나는 피크 사운드도 좋아하지만 그래도 요 근래 3핑거 까는 그런 장르의 뭐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가 거의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뭐. 네, 그렇지. 다 뭐 슬랩이랑 뭐 이제 뭐 워킹이랑 이런 걸 하지, 뭐 3핑거 추억에 뭐 말달리자 뭐. 어? 이런 김대리 하는 밴드가 없는데, 아니 어떻게 피킹이 아닌 손가락으로 그런 연주를, 그 길을 가실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원래 공연 보러 다닐 때는 개인적으로 핑거 사운드를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저렇게 배우고 싶다고 하다가 우연찮게 현석이님 스승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서 배우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어, 베이스 선생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전현석 현석 형님이요. 마라의 현석 형님. 아, 3핑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이 이렇게 연주하는데. 아, 처음에 피크를 한번 치보라고 권해봤는데 좀 많이 어색해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3핑거도 듣기 좋고 본인도 많이 고집하고 있고 이제 처음에 고집이 이제 지금은 자부심이 돼가지고 나름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마차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간지나잖아요. 지나 이런 거. 아, 그렇죠. 바라밤. 아이언 메이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부산에 연주력이 대단했잖아요. 옛날에 네. 미스테리, 아. 또 미스테리 베이스 서한상 씨가 네, 네. 정말 베이스를 잘 쳤잖아요. 그렇지. 어, 그 느낌이 오더라고. 아, 이제 부산이 일어나겠다. 아, 오한마로 인해서 시작되겠다. 오라카노. 라카노. 어머, 화이팅. 어머, 화이팅. 이런 다 받는 거지 마. 우리 시청자분께 또 오한마의 사운드를 예. 들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예. 어, 첫 번째 곡 어떤 곡이 좋으시죠? 예, 자, 저희들도 자작곡이 몇 곡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좀 처음에는 저희가 잘 모를 때는 나름 시각한 곡도 만들어봤는데 그래도 제가 좀 성격이 좀 한없이 가볍다 보니 즐거운 곡을 하고 싶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자학 개그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 그 제 자학 중에 하나를 담은 왕년에 차이고 차이고 또 차이던 그 시절을 생각해서 만든 키 킥이란 곡이 있습니다. 킥킥킥? 네. 우리 엄청 많이 찾았습니다. 부산 대표 밴드 오한마의 킥킥킥 듣고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가사는 못 알아들으셨죠? 네! 좋았어, 잘하고 있어. 오케이. 안 그래도 딱 혈로 안 좋은 입이신데 더 나아가기 좀 그렇거든요. 괜찮아요. 하... 니 좀 오빠가 나중에 한 잔 사줄게. 깨물은! 계속해서 저희 곡 하겠습니다. 역시 저희 컨셉에 맞게 슬픈 영혼의 절규를 담은 곡입니다. 차이고 차이고 또 차이던 제 청춘을 담은 노래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 여러분, 하지만 저는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다들 희망을 갖고 연애 사업 열심히 해봅시다. 차이고 차이고 또 차이고 그로 마주치고 내 사랑은 전화된 지도 몰라 우유 맨들이야.
감사합니다.